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진을 걱정하며 지내왔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각 사람에겐 주어진 만큼의 영성과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믿음과 영성은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저에게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교민교회 중에서 아주 이름난 알려진 그 교민 사회의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던 한 장로님의 장례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다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해요. 교회 사랑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목회자의 부러움을 사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다 그런데 그만 그분도 아무래도 때가 된지라 아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만 별 생각 없이 진단을 받았다가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했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 인정받던 분이라 절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언젠가 죽음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정해놓은 사실인데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너무 안전하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다 갑자기 그 선고를 받으니까 없는 일 당한 것처럼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그냥 막 줄을 교대로 막 계속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가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도 눈도 안 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너무 이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팍가라앉아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고 아멘도 안 하고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계속 가는데도 보여주는 그 장로님의 행태는 이게 그냥 사람 하면 충격받았다는 말하고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부모님 같은 분이지만 도저히 양심상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증세가 점점 급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작심을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죠?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아시죠? 한마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절연하나 있더라도 이 마지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작심을 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랬더니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눈도 안 뜨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던 장로님이 갑자기 너무 막 완강하게 몰아붙이는 목사님 앞에 눈을 벌떡 상체를 일으키면서 눈을 번쩍 부릅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운명을 했습니다. 너무 알려진 분이라서 거기 원래 모임을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장례식 얘기를 전해주려니까 그 목회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민망하고 남의 얘기같이 들리질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목회자 모임을 못 모이고 있다고 민망해서 그러다 내가 나왔노라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냥 정신통일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어떤 회개보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넘도록 회개를 외치고 복음 전한다고 외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 열심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기도만 회복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정면을 정말 부딪히다 보니까 그저 공동생활하면서 사람을 날마다 부딪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꾸나 하고 이거 가지고 홀똘히 그렇게 하고 섬기다가 깜짝 놀라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일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로 기도할 한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50평생을 목회하면서 기도에 매달려 왔는데 기도가 큰 노동이라고요. 기도가 휴식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힘이 들어요. 종종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이 안 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나 응답이 더딜 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낙심은 반드시 이겨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막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낙심하면 영적으로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은 사람의 모든 기력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때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회의주의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름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저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저는 전 50년 목회 가운데 정신병자를 위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적을 때는 정신병 들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일주일씩 열흘씩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내 책임이 없고 이영훈 목사가 해야 되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쉽게 나가는 마귀도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소재를 하는 미스터 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좀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들어가니까 막 경연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데려와서 이 귀신아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을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두 시간을 기도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귀신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알고 기도하는가 아닌가. 그래도 좀 더 해보자. 세 시간째 들어서 기도하니까 내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세 시간을 버티더라고요. 내 안 나간다 하면 나간다 한 말과 같습니다. 잠잠하고 있을 때 무섭지 입을 열면 벌써 약하여서 쫓겨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기도하고 그 마귀가 쫓겨나고 난 다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장가까지 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내와 끈기와 열정으로 응답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들려 괴로움당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섬김의 마지막은 자신의 몸을 들여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로 18절에서 손님 대접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다가 아들이 있게 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승리의 나팔을 듣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섬김과 봉사로 손대접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